저희는 개고기가 개식용 문화가 사회 질서를 역행하는 사회 질서의 문제가 되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째서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함으로써 개식용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회 질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방법입니까? 저희 측에서 조사한 결과 2015년 8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개식용의 부정 여론과 찬성 여론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적 자료인지 말씀해 주세요. 2015년 8월 자료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측에서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리서치앤리서치의 뭐 79.1%를 자료지시를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죠? 7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몇 년도죠? 그 자료가 저희한테 있는데요. 이게 2006년도입니다. 약 10년 전인데 현재의 상태를 잘 고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근거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